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회 3회 통장 운전강사 쇼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사이드미러 내 시야에 잘 맞게 맞추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사이드미러는요, 운전자의 또 다른 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미러를 잘못 맞추면 교통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도 없고, 내 뒷차인지 내 옆 차로의 차인지 아직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진로 변경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할 때 기준점을 잡지 못해서 주차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이드미러 잘 맞추셔가지고 진로 변경도 좀 편하게 하시고, 주차할 때도 그 기준점을 잘 잡으셔가지고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이드미러 잘 맞추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조정하는 방법은 차종마다 약간씩 틀리고 옵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차종은요, 트레일블레이저고요. 자, 위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사이드미러를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좌측 사이드미러를 조정하고 싶으면 좌측 버튼을 누르시면 불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 동서남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 사이드미러를 조정하고 싶으실 때는 우측 사이드미러 버튼을 누르시면 불이 바뀌면서 우측 사이드미러를 동서남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좌측 우리가 시선이 잘 보이는 쪽부터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이드미러를 움직여 볼 텐데요, 지금 제가 잠시 좀 틀어지게 맞춰놨는데 내 차가 전혀 안 보이죠. 왼쪽에 차량이 한 대가 보입니다. 저 차량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차가 안 보이면 내 뒤에 따라오는 차도 볼 수가 없고 룸미러를 봐야 됩니다. 룸미러를 안 보고 사이드미러만 보고도 뒤 차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주차할 때 상대 차량과 내 차가 부딪히는 그 포인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내 차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5분의 1 정도 보이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 아래로 이제 하늘을 많이 보시는 분도 있고 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앞문 손잡이와 뒷문 손잡이가 있습니다. 앞문 손잡이를 사이드미러 하단 부분에 살짝 보일 듯 말 듯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뒷문 손잡이는 사이드미러 절반 정도 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차가 사이드미러 거울에 5분의 1 정도 보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문 손잡이가 살짝 밑에 손잡이 부분이 살짝 사이드미러 거울 끝과 걸치듯이 걸치듯이 해주시고, 뒷문 손잡이는 사이드미러 절반에 맞춰주시면 이 절반 기준으로 옆에 차와 내 차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미러 맞추실 때는 자, 지평선을 절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뒷문 손잡이, 차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뒷문 손잡이가 좀 위에 올라가 있는 차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은 보통 일반 승용차나 SU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문 손잡이를 사이드미러 절반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반에 맞은 상태에서 이 차 범퍼랑 맞으면은 한 1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린 속도에서는 진로 변경이 가능해요. 이런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 주차할 때는 주차 구역 라인을 이 문 손잡이 기준으로 내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미러 맞추실 때 이런 식으로 내 차가 5분의 1, 뒷문 손잡이가 사이드미러 절반 정도 맞추신다고 맞추시면 나중에 진로 변경할 때 포인트 잡을 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도 내가 얼만큼 더 가서 들어가야 될지 포인트 잡기 쉬워지니까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내가 진로 변경이나 주차할 때 그 기준점을 잡을 수 있게끔 아주 이상적으로 맞춘 사이드 미러 맞추기가 되겠습니다.